2016 Hot 6 GSL Season 2 Code S. 안녕하세요. 펌 Hot 6 GSL 코드 S 손님이가 개막전 대결 이변 1경기부터 나왔습니다. 장민철 선수와 주정 선수 잡아내면서 승전을 시켜을 했죠. 이렇게 되면요 고병재 선수와 강민수 이번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로 경기를 장식해야 돼. 보통은 승자전에 가고 싶어서 이겨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게 생각인데 네. 이번 대결만큼은 못해도 최종전에 가는 운명은 안 된다. 네. 패자전에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어찌를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반대로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주정 선수보다도 최근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장민철 선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고병재 선수가 장민철 선수를 프로리그에서 이긴 경험이 또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이기고 승자전에 가게 되면 내가 진출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지겠구나 판단할 네. 수 있습니다. 주성욱에게는 졌습니다만 장민철에게는 이겼어요. 근데 지금 지면 주성욱이고 이기면 네, 장민철이다. 장민철이에요. 이건 무조건 이겨야죠. 그렇죠. 이번 경기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네. 상대전적인 서로가 이제 물고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는 지금 현재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고병재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강민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강민수 선수 잡아야 됩니다. 주성 만나서는 안 돼요. 그나마 강민수 선수는 마음이 살짝 편할 겁니다. 최근에 주성 선수가 저그 전에 기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패자조로 가더라도 주성은 이기고 올라가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승자조에서 깔끔하게 이기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경기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거기에 다전제예요. 네, 오히려 강민수 선수의 입장에선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이냐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저그 선수들이 테란을 가장 까다로워하지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도 테란전 준비할 때만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강민수 선수가 사전 인터뷰 때 얘기를 했잖아요. 테란 대 저그 테란이 좋은 게 맞지만 나는 강민수니까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싸울 전장 확인해보죠. 어슴튼 프로스트 사용과 기지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맵은 이전 경기와 똑같습니다. 순서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죠. 네. 역시 그리고 신맵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따로 또 많이 해야 되고 상황 같은 것들이 경험이 많이 안 되니까 일단은 맵을 제거를 하고 32강은 기본기 가장 무난한 맵들로 승리를 걸겠다라는 평가를 서로 간에 내리고 있죠. 네, 오늘 1경기의 전장 어슴탑이죠. 강민수 선수, 고병재 선수 만났습니다. 승자전은 장민철, 패전은 주정 선수 기다리고 있어요. 두 명을 꺾어야 올라갈 수 있는 16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이기던 지던 프로토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똑같긴 하지만 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 선수의 마음은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만 봤을 땐 상대적으로 테란이 그래도 저그보다 괜찮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겠죠. 네, 어스름탑에서의 기선제압 과연 고병재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의 시작 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 고병재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구미호.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노련한 선수예요. 꽤 오래전부터 선수 생활을 해왔던 고병재 선수. 이번 시즌 우승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기 상대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솔라. 꾸준히 코드S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강민수 선수입니다. 8강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8강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경기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공호연선 초창기만 해도 하더라도 네. 저그 원탑이다라는 평가였는데 그 이후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고병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세가 진짜 불올랐습니다. 코드A 3대0으로 저그전을 승리하고 올라왔고요. 프로리그에서 최근 생애 최초로 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나가서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게임이 가장 잘 되는 날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세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압도적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전부터 이 고병재 선수가 좀 기복이 심한 선수다라는 그런 오명을 좀 썼을 때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기량을 선보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고병재 선수의 단점도 그거였어요. 고병재 선수가 잘할 때 정말 현란하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긴 경기도 뭔가 완벽하다는 느낌보단
편안하긴 한데 그 기본기에 약간 그런 부족한 느낌 이런 것들이 고병진 선수의 단점으로 저는 좀 봤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플레이를 봤을 땐 상당히 이제 간결해졌고 뭔가 현란한 플레이를 하면서도 기본기는 어느 정도 이제 챙기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고병진 선수의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군단의 심장까지만 하더라도 저그전을 할 때 거의 한 8할 정도는 메카닉을 사용한 게 고병진 선수였거든요. 근데 메카닉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후반까지 가야만 승부를 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공허의 우산에서는 바이오닉을 사용하는데 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빌드도 코드에게서 박소호 선수 3대 0으로 잡을 때 빌드와 굉장히 흡사해요. 네. 오늘 고병재 선수와 강민 선수의 지금 맞대결인데 정말 많이 만났죠? 생각보다 예. 많이 만났어요. 해외대회가 열리면 무조건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 두 선수죠. 아, 그래. 예. 그래서도 뭔가 그 해외 온라인 대회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봤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39대 25예요. 한 40판 정도는 온라인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예, 거의 아니, 대부분이 뭐, 온라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둘이 따로 연습 게임한 거 여기 포함한 건 아니죠? 네. 예. 근데 고병재 선수가 승률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요. 좋아요. 예. 연습 경기를 해도 이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려요. 아니, 하루에 네 게임씩 같은 사람이랑 하면 물려요. 아니, 모든 맵 통틀어서 하루에 네 부를 든다고 했을 때 여섯 개의 맵을 하잖아요. 그래도 거의 한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기 수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서로를 잘하는 상대끼리의 대결입니다. 네. 일단 뭐 저글링이 죽기 직전에 상대의 입구 실지트 약간 이제 확인해봤고요. 타이밍까지는 이제 계산이 될 수 있죠. 오, 그리고 고병 선수가 빌드를 살짝 틀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계속 반응로에 3병을 찍어주면서 2우로선 타이밍 한번 찔러주는 빌드를 정말 선호했는데 오늘은 공허유선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화염차를 선택해주고 있어요. 네. 화염차 이후에 해방선까지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강민 선수가 확인을 했죠. 웬만해서 군수공장에 반응로 부착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부착이 있다라면 그 이외의 건물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감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병재 선수 빌드 잘 만드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MVP의 빌드를 거의 다 만든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또 무작위로 플레이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최적화라고 하죠. 정말 까다롭게 잘 만듭니다. 그렇죠. 고병재 선수가 있어요. 그 팀의 빌드 은행이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같은 팀 선수들이 뺏었었잖아요. 네. 이 인터뷰 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도 잘 썼다 하면서 이렇게 소감합니다. 네. 이거 지금 일벌레 못 찍게 하고 저글링을 찍게 한 이후에는 해방선이 도착해서 찌르겠다는데 강민 선수가 대군주로 정찰을 해줘서 해방선 주기까지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 3개 찍고 개멸충 변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강민 선수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일벌레 안 잡히고 여왕도 잡히지 않은 선에서만 막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강민 선수가 괜찮다고 봐야 되는가 그런 거였고요. 오, 근데 트리플을 짓지 않고 무기고의 기술실까지 간다라는 거. 제가 해방선 이후에 더 찍을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저그가 괴멸총 딱 3개 뽑고 예상되는 해방선까지만 막으면 이제 당분간은 테란의 공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빈틈을 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강민 선수가 진짜 막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입구 쪽 입구 쪽 입구 쪽 입구 쪽 입구 쪽 입구 입구 이거 네 개 다섯 개 그럼 일벌레라도 살려야죠. 일벌레 한 개가 적당히 이루어지고 화염차를 다 잡는다면 네, 일벌레 열 개 이상 안 잡히고 화염차 다 잡으면 적어도 열 개 지금 강민 선수 우리 해방선까지 근데 강민 선수 받았어요? 지금 일벌레 안 찍고 번식기도 안 누른 상태로 저글링 추가로 찌르고 여왕도 계속 찍었거든요. 이거 네. 내려갈 생각 있었는데 고병 선수가 화염차를 버려줬다라는 거는 강민 선수가 한 번쯤은 내려가볼 만하죠. 네,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강민 선수의 일벌레가 적잖게 잡힌 건 맞아요. 정말 많이 잡혔기 때문에 운영을 가기엔 조금 뭔가 애매한데 테란의 병력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은 또 한번 가볼 수 있거든요. 대신에 병력 구성이 완전 끝내기엔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저금. 네. 한 번 찔러서 트리플을 완성 못 시키게 해야 되는데 잡았어요. 기가 병해서 해방선 자리 잡았고요. 그럼 병력만 잡아주고 이제... 빠지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나 끌어내고 확장 돌리는 것도 못 돌리게. 네. 일단 못해도 일벌레 60기까지는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찌른 병력으로 계속해서 담즙을 뿌려줘야겠죠. 그렇죠. 보급 거라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보는 입수했어요. 대군주가 그래도 본진에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서 테란의 생산설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럼 테란의 병행이 폭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강민 선수의 일벌레를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심부리 안 했죠. 병력을 막 쏟아붓기보다는 상대가 앞마다 확장만 못 돌리게 하고 만족하고 병력을 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군주로 상대방의 기술실도 없다라는 거, 자극제가 늦고 뒷마당에 공원 선수가 두 채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를 못 누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를 강민 선수가 다 봤기 때문에 여왕 위주로 찍었다라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해방선 오는 거 여왕으로 막으면서 일벌레 찍을 타이밍을 번 거거든요. 네. 자, 돌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병영 병영을 올리고 있어요. 네, 게다가 기술실을 빨리 병영에 넘겨줘야 되겠죠. 자극제와 방패가 상당히 많이 늦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의 앞으로의 공격은 대부분 거의 잽 수준일 거예요. 가볍게 치는 정도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서 강민 선수가 그걸 이용한다면 추가 8카스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고병재 선수에게 좀 싫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멸충을 최소한의 숫자 3기 딱 유지해 주면서 일벌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성전차 탱류선으로 입구 쪽 나와서 점막 제거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점막 제거당하는 게 아니라 개멸충이 잡히면 잽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꽂힐 수도 있어요. 감집 한 번에 안 죽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건 괴멸충으로 막기보다 저울리 여왕으로 막는 게 조금 더 괜찮죠. 택류선이 전면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근처에 해방선도 있습니다. 괴멸충으로 막기는 어려워요. 고병 선수가 빌드가 바뀌긴 했는데도 본인이 준비했던 개념이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업이 완성될 때 자극제랑 전투방패가 되게 되면 200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박수호 선수와 경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그 빌드와 흡사해졌죠? 네. 네. 생산력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산시 쪽에 해방선이 가고 있는데 이걸로 피해를 입히면 네. 비어있어요. 많이 비어있어요. 위로 좀 제기입니다. 그리고 걷어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은 그동안 꽤 못하거든요? 네. 양쪽 이러면서 공성전차가 센터 쪽에 점막을 다 제거해줘서 또 살아갔어요. 네. 이거는 강민 선수가 피지컬에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센터 쪽에 저글링이 들어가고 해방선을 잡으면서 센터 쪽에 탱균선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왔다. 이 위치에 수호기 못하면 막으러 보도죠. 펄가스 깨지면 이거 펄가스 타이밍 막아내면 강민 선수가 많이 불안해집니다. 지금 강민 선수 생각하고 있는 건 굴라까지 버틴 다음에 울트라를 띄우겠다는 건데 이거 육가스만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확장 못 가져가게 견제 성공. 와. 잘 빼요. 네, 저도 화나는 소리 들리는데요. 자, 담집 한번 들어가면서 해방선 두 긴 터졌어요. 이게 근데 강민선수 상황이 진짜 안 좋습니다. 가스를 모으지 못하고 바퀴에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고 진화장의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됐는데 추가로 못 눌러주고 있어요. 팔가스가 완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잠복 준비하면서 바퀴를 더 찍는다라는 건 강민선수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약간 불리하다. 그래서 흔들어야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고병재 선수가 눈치를 못 채야 됩니다. 미사일 포탑을 거의 짓지 않고 병력 중심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한번 파고들 수 있는 기회는 오거든요. 와, 근데 타이밍이 진짜 최고인 게 해방선으로 전진되어 있던 대군을 다 끊고 택류선으로 상대 병력 못 다가오게 한 이후에 점막 없는 곳으로 병력이 올라가요. 이게 무리 안 하고 팔가스를 깰 생각인 거거든요. 네. 조합도 좋습니다. 원래는 2업을 기다리고 오는 편인데 지금은 자극제 방패만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이거 진균이 3방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뒤에 공성전차도 있고요. 해방선도 있고. 강민 선수도 이거 약간 의외의 일격이거든요. 입장에서 이거 빨리 위협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대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기념입니다. 야, 안 됐어. 왜 왔어? 업이 아니지. 조금 있으면 2업인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타이밍 빼앗아요. 네. 확실히 업그레이드보다는 타이밍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고병재 최근의 경기력이 진짜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되는 선수들이 이런 타이밍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싶으면 타이밍을 바꿔버리는데 지금 좋은 타이밍에 와서 잠깐 계속 끊고 있어요. 감집 떨어지는 유리한 타이밍을 읽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담집을 안 맞으면 일반 화력 싸움에선 게임이 안 되죠. 네, 드론을 빼잖아요. 오늘 고병재 공천은 최상입니다. 최고인데 매우 좋아요. 네. 팔가스 안 주고 있는데 지금 팔가스 본인은 완성됐고 병력 생산에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력을 좀 잠식하고 있죠. 게다가 뽑아놓은 병력에 버티고 있어야 자원 아꼈다가 울트라 뽑지만 지금 자원 다 썼어요. 울트라 리스크 동굴 완성돼도 못 뽑습니다. 다시 힘을 치고 싸워야 돼요. 울트라 찍혀도 한 개 찍히고 한 개 찍으면 피틴질이 안 눌려요. 네. 피틴질이 안 눌리면 불곰해집니다. 그건 울트라가 아니죠. 울트라가 됩니다. 아, 진짜 약한 거예요. 입구 쪽. 이거 그냥 쭉 밀고 들어갈 수 있죠? 네, 담집으로. 안 되네. 지지! 고병재 선수의 날카로운 타이밍 앞에
무력성에 무너지고 마는 장민수 선수의 1차 뒤로 구병자에 가져갑니다. 네, 엇박제 타이밍 공격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견제에서 태안의 견제 병력을 모두 잃긴 했지만 일꾼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게 되면서 정찰을 해낸 강민 선수가 나름대로 일벌레를 뽑았어도 그 속도를 못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결국 운영 싸움을 하기 좀 어려운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기는 타이밍을 알고 들어갔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명선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었는데 오늘 그리고 최근에 고명재의 경기력과 기세를 보면 이 선수가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은 느낌?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당황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판단이 좋습니다. 고병규 선수 MVP 치킨마루에서 빌드 연구가 아닙니까? 네. 여러 종목을 상대로 해서 자기만의 그 정말 특이한 빌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라고 느낌이 드는 건 옛날 같으면 고병규 선수가 특별한 빌드를 썼을 때 들키면 허무하게 지고 들키지 않았을 때 이제 자신의 힘이 이제 비로소 나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최근의 경기를 봤을 때 들키면 뭐 어때? 고병규 선수가 자신만의 그런 생산력과 타이밍으로 오히려 더 과감하게 정성을 밀어붙이는 모습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유로움 거기다 노련함까지 생긴 고병규 선수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차 대결 가겠습니다. 프로스트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 고병재 선수. MVP 치킨 마루 구미호. 강민수 선수와 상대 전적에서 앞선한 고병재 선수가 1세트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0 앞서나오고 있죠. 승자전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선수. Samsung Galaxy Solar. 고병재 선수의 그 까다로운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확장 못 가져갔죠. 강민 선수의 플레이는 저그의 정석인데 고병재 선수는 테란의 정석에 본인의 스타일을 덧붙였습니다. 원래 해방선 두 개 정도만 돌려주는데 고병재는 세 개 돌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괴멸충이 담즙을 쓰더라도 한 번에 맞추더라도 한 기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강민수가 원하는 최적화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스칼렛. 네. 자주 와주네요. 그렇죠. 해외 소식. 이분은 누구죠? 이분도 자주 오셨던 것 같은데. 안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아니요, 잘 모르나 몰라요. 저 잘 몰라서. 몰라서 그냥 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느낌 있었어요. 안나 느낌. 예, 약간 딱 안나 느낌. 네. 제가 네. 미국에서 짧게 살았잖아요. 네. 안나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강민수 선수가 1세트 경기 밀리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많아지기보다 딱 네. 원래 했던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아 테란 이 정도. 그렇죠. 네, 최근에 많은 저그들이. 그렇죠. 제가 부정으로 저그를 해봤는데 한희석 선수를 몇 번 만났고 이게 테란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게 택요선 컨트롤이 그건 못 이기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희석은 해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희석은 해설자가요? 당연히 그건 그런데 예,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있는 선수들은요? 부정으로 해서 그랜드마스터의 이제 물구마라고 표현하는 선수는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종족 간의 유불리라는 게 최근에 존재하기 시작했잖아요. 박진영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주종인 테란 선수의 주종을 이기겠다. 호기를 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불제를 줬습니다. 친한 거 맞죠? 네, 친하죠. 제가 데리고 살았었어요. 네. 저는 강민수 선수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상대 정적에서 지금 밀리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든 좁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타이밍이란 게 강민수 선수에게 약간 불운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지금 저그의 패치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언제냐지. 내일이죠. 그 혜택을 사실 못 받는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억울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이기는 생각만 해야 되는 게 강민 선수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전태양 선수가 코드에 의해서 사도가 패치되기 직전에 조지현 선수를 잡고 기세가 오르면서 결승전까지 또 올라갔었잖아요. 강민 선수도 지금 저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테란을 꺾고 올라간다. 그럼 또 기세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힘겨워 보이긴 합니다. 네. 고병재 선수의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자신의 화염차 추가하고 의료선도 뽑아요. 일단 근데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아졌습니다. 대각선이 나왔는데 트리플 자체를 지으려고 할 때 사신한기에 견제를 당했다? 진짜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원래 지으려고 했던 위치에 못 지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 언덕 끼고 있는 저 확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려선에 많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부하장을 지었을 때 필요한 병력과 비교해봤을 땐 이쪽에 배치해야 될 병력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언덕 위로 갔다 내려갔다 진짜 마음대로 의료선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지역 이런 심시티 저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오는 데도 숨이 막히는 심시티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뮤탈 뽑으면 이제 조금 더 해볼 만한데 요새 뮤탈 거의 못 쓰니까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추가 완성입니다. 군침식 현재거든요. 군침식. 예. 근데 오랜만에 당해서 강민수 선수 약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뢰도 추가. 오! 들어가네요 이거. 자 양쪽 공격 들어갑니다. 이번에 화염차가 합력. 네. 이거로 피해를 못 입혀도 이거 자체가 이득인 게 강민 선수가 여왕 위주로 생산을 했잖아요. 네. 원시킬 늦추면서 여왕을 찍었다라는 거 점막을 빠르게 넓혀주겠다는데 점막 못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일벌레 찍어야 되는데 병력을 결국 먼저 찍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바퀴와 저글링이 나오는 걸 받고 트리플의 활성화가 안 된 걸 본 상태로 여왕을 받잖아요. 그래서 트리플에 대놓고 사령부를 짓습니다. 네. 강민수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정찰을 못하면. 그래서 강민수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인 저 의료선을 공중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무리하지 않고 돌려요. 이번에 후속타로 해방선 준비하고 있어요. 확장 위치가 그래서 그게 안 좋아요. 이게 언덕 위에 내려버리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확장의 위치가 확실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병력 끌고 있고. 아 이게 저글링 반업된 게 있었잖아요. 이거에 안 흔들렸으면 화염차를 뺀 걸. 오! 확장 위치가 견제를 너무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 그리고 정면에 점막을 이어지려고 했던 것도 화염차가 끊고 빠졌죠? 네. 이건 솔직히 피해를 안 입혀도 되는 병력인 거거든요. 그냥 트리플을 안전하게 활성화시킬 네. 수 있게 시간을 버는 용도인데 취소 못했어요 이거. 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더 안 좋아졌어요. 고병재 선수의 견제가 좀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장 타이밍도 정확하게 모른다면 고병재 선수의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강민 선수의 대군주가 고병재 선수의 본진 쪽을 살짝 보면서 트리플에 걸쳐져 있었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대군주 저게 이제 트리플 지역 쪽이 너무 늦으니까 이상해서 방금 이제 센터 쪽을 확인했는데 사령부가 완성돼 있다라는 걸 보는 순간 아 일벌레 좀 더 찍을 걸 네. 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뭐 그나마 일꾼이 다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늦진 않았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민 선수가 약간 좀 끌려다니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네. 아, 다시 한번 탱노션. 진짜 괴롭겠는데요. 들어가서 건재. 아니 여왕 위주로 찍었는데 점막이 센터도 못 나왔고요. 택노선이 흔들리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병력 조합이 없어요. 네. 내렸다 태웠다면 실수도 안 해요. 언덕 위로 올라가면 시야 없으니까 여기 내려요. 이 위치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이거 시야도 없어요. 테라 입장에서 정말 꿀자리. 아 이거 자체가 이득이잖아요. 아 물론 네. 이제 그나마 다행히 고병재 선수가 보급구가 막혀서 병력이 폭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 선수의 인구수가 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병재에게는 희소식인 거죠. 시간 계속 끌어주고 있고요. 여왕을 탑승한 상태에서 여왕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의료선이 아예 그냥 뒤로 빠지게 만든 건 그나마 강민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플레이를 통해서 바퀴기밀춤 체제가 택류선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체제임에도 생각보다 좀 더 일찍 쫓아낼 수 있게 되었죠. 우선 병력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가 병력을 한번 지어장에서 갈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그냥 센터로만 가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시급하게 대군주의 저글링 태워서 견제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저거로 시간 벌어야 됩니다. 아 근데 저거가 바퀴기밀춤으로 타이밍 잡으려고 할 때 제일 싫은 게 이거 택류선이에요.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너무 끌리고 게다가 자신의 의도를 좀 일찍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 잡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네. 강민 선수가 내려가려고 했어도 결국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병력 끌고 다니면서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으면 타이밍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택류선을 할 때 선수들의 팁이 있거든요. 그 의료선에 부스터를 쓰고 풀이 빠졌을 때 내리게 되면 바퀴랑 가방층에 닿지 않는 곳에 딱 공성전차가 내려 상방을 쏟아냅니다. 네. 그런 컨트롤을 고병 선수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 계속 와, 게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민 선수가 하나 이제 해법으로 준비한 건 여왕 두 개를 태워갖고 그렇죠. 다니는 건데 부스터는 대군주로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피해를 또 입는 거죠. 네. 그나마 저거 덕분에 이 정도입니다.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왔으면 더 말릴 뻔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잘 피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 왔어요. 바퀴와 개멸충이 테라즈 입구축까지 왔어요. 택류선이 막으러 왔어야 되는데 센터 네. 쪽에 있거든요. 한 번에 타이밍 들어버리나 이번에 확장기지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 이득을 취해야죠. 태양도 모든 병력을 이쪽에 빼줘야 막을 수 있는데요. 드라 공격까지 자 양동자 양쪽 자, 근데 공격
파킹임을 춘 적은 언제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돼요. 지금 군락을 갈 생각이 없는 적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피해. 그렇죠. 티스를 들거나 앞마당에 들어가서 병력을 깨는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해방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력이 점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적인 싸움을 계속한다면 네. 자, 아래쪽은 돌아가면서 병력과의 싸움 대치 상황인데요. 탱요선에 집중을 해서 보병진에 막기만 하면 그렇죠. 됩니다. 네. 헤란의 탱요선이 힘이고요. 강민 선수의 강점이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떨어집니다. 언덕에도 지금 이용해서. 병력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걸 막을 수만 있다면. 근데 앞마당 입구. 네, 입구 쪽. 자, 병력이 좀 언덕 위쪽에 병력 차량이고요. 지금 강민수 나누면 안 되거든요. 강민수 나누면 안 돼요. 네. 한쪽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드리프트 네. 이쪽 잡혀서 네, 여기 어차피 천사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이쪽을 아예 그냥 밀어버리면 네.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거든요. 보병제 2역 기다리면서 해방선으로 견제를 했다라는 거. 이거 해방선 막기만 하면 타이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길 잡아냈습니다. 근데 고병지 선수가 다른 건 몰라도 전차를 계속 살리고 있어요. 게다가 네. 그러면서 2역이 또 준비되고 있고요. 평소에 주력 병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건설 로봇이 잡히긴 했지만 지게 로봇이 계속 떨어질 수 있고 네. 원래 테란이 나가는 자원 고급골을 안 지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게 로봇에서 자원 수급 되는 거 병력으로 환산하고 2역 됐으니까 탱요선으로 쭉 올라가면 감염충 없어서 막기 진짜 까다로워졌죠. 그렇죠. 주력 병력을 좀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병력 숫자를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민 선수의 괴물충 비중이 좀 더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건 약간 좀 네, 생각해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견제하다가 네, 끊기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이거 잡히면 안 손해를 되는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괴멸충 끊기면 안 되는데요. 네, 차라리 좀 더 과감하게 일찍 떼서 네. 좀 더 넓은 곳에서 싸먹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아래쪽은 파고들면서 추가 병력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재 선수예요. 인구수는 강민수가 많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앞서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러면서 고병재 의료선도 한 개 돌려주잖아요, 본진으로. 근데 점막이 초반에 좀 더 일찍 끊겨서 그렇게 많이 넓게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이제 병력 쭉 빼고 킹전선 살려가고 본진 쪽에 우선 떨어진 걸로 시간 벌어줄 수만 있으면 네. 자, 대치 상황 만들어 놓고 의료선 좀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흔들게 되면 강민선과 수습할 시간이 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탱요선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조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강민선수는 이거 막으면서도 정말 어렵겠지만 점막 계속 넓혀야 됩니다. 저기는 점막 힘이에요. 지금 고병 선수는 점막만 안 넓혀지면 되기 때문에 탱요선으로 계속돼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공성전차가 줄긴 줄었거든요. 그러면 공성전차의 한방 병력이 다시 화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은 고병재 선수도 은근히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쥐어짠 병력이다 보니까 의료선을 거의 못 찍었어요. 해병과 전차는 꾸준하게 이루어졌는데 의료선은 아까 확보된 그 5개에서 한 개 정도 추가돼서 6개 그리고 방금 잡혀서 다시 5개 의료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폭탄 드랍 나오기 어렵고요. 그리고 중간에 담집에 의료선 잡히면 테란도 힘이 빠지는 건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고들면서 이병관 괴멸충! 괴멸충! 근데 그래도 인구수에서 60 앞서거든요. 네. 50 앞섭니다. 자, 추가 면 나오면서 공성전차만 잡을 수 있으면 공성전차 잡을 수 있으면 추가 면또 와요. 자, 뒤로 끌어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쭉 들어가야 됩니다. 네, 테란 공격까지 좀 병행하면서 같이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테란도 이거 억지로 쥐어짠 병력이라서 네. 조합이 계속 갖춰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인 건 삼성업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죠. 위협일 때 이 타이밍밖에 없어요. 자, 그렇죠. 들게 만들었습니다. 뒤로 병력 빼고 있는 고병재. 고병재 선수 약간 급하긴 했어요. 차라리 조금 더 견제를 해주고 어차피 상대는 군락을 포기하기도 했고 게다가 박효임을 충이기 때문에 의료선 견제 가능성 있었는데도 정면 싸움 고집하다가 지금 일격을 맞은 거거든요. 지금 강민 선수 기회 잡았습니다. 네. 이게 공성전차의 5개 정도만 유지를 해주고 3-3업이 됐다면 화력싸움에서 밀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양방향 멀티태스킹을 걸다가 공성전차 한 3개 정도가 잡혔잖아요. 화력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네. 너무 반감됐어요. 게다가 지금 1군 빼가지고 트리플 쪽 자원을 못 돌렸잖아요. 추가 병력 안 나왔습니다, 테런. 네. 부족해요. 3-3업 되기 직전인데 한 번의 힘. 근데 이거 3-3업 돼도 저거가 이길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가 타임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좀 더 아래쪽에 병력이 대치 상황인데요. 고병진 들어갔어요. 지금 압승 거두고 그대로 올라. 무기고. 물론 지금 당장 무기고가 큰 건 아니긴 해요. 막기. 아, 이 확장. 이거 본진 쪽에 있는 사령부를 띄어서 보낸 거라. 네. 그렇죠. 깨지면 힘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 흘리면 안 돼요. 이런 게 역전의 신나리가 되는 거고. 강민 선수가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어영무영 난전으로 바뀌어서. 테란이 트리플 다시 돌릴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확장 하나 견제 받는 거거든요. 네. 확장 하나라도 견제 받으면 안 됩니다. 강민수님 여기에 일벌레 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벌레 무조건 살아가야 되는 여기 타격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세 개의 병력인데 지금 상황은 강민수 선수가 침착하면 이기는 상황인데
지금 조급해지면 역전패 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병재 선수가 어떻게든 상대 병력에 못 나가게 하려는 거죠. 의료선 3개 정도의 병력에 빠져있으면 적어도 꽤 많은 병력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어가 병력 아무리 많아도 좀 내려가기 좀 어렵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강민 선수도 그걸 읽고 타이밍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을 잡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래서 엘리전 형상에 돌입하게 되면 지금 고병재 아래쪽에 멀티가 돌아가긴 하거든요. 네. 탱교선으로 결국 탱교선 터졌어요. 본진까지 자 들어오는 병력에 탱교선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전차를 잃었어요. 방금 잡힌 전차만 아니었으면 언덕 위에서 끼고 한번 수비하면서 상당히 자원수를 말리고 희대의 역전승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아 대결층 그럼 이거 차라리 아예 엘리전 인데 아 이거 막히면 그것도 안 네. 되죠. 자 병력 사용해서 밀리는데요. 지금까지 잡혔던 그 모든 탱류산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네. 버텨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해병으로 언덕 위에서 상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 3-4원 그래도 나오나요? 그래도 이걸 점점 되고 싹 다 잡아먹게 되면 강민 선수도 지금 탈각스 일벌레 검치가 나와요. 아 이쪽으로 박지 보냈어요. 그래서 강민 선수도 갈무리 자리하죠. 모든 명약이 같이 모여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락 체제가 전혀 아니고 감염 충전기도 찍을 수 없는 체제다 보니까 되게 조급한데 고병 선수가 조급하면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읽고 많이 잡았어요. 네. 네 이러면 거의 구치기죠. 이거 지금 들어가서 끝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시간 안 주겠다. 마지막 러시죠 테란도. 그냥 저돌 쪽으로 달려드네. 위에 추가면요 밖에 내려왔습니다. 잠시만 언덕에 쏟으면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여기서 병력 숫자 좀 줄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강민수. 아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지만 이제 추가 병력 안 나오거든요 테란도. 확장기지 네. 하나가 좀 밀리면서 자원 수급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잡고 지지. 자 이번 경기 파멸층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상대방의 병력 숫자를 줄이고 승리단에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아 이쯤 되면 뭐 저그 팬분들 입장에선 뭐 이런 말씀하시겠는데요. 저그가 이렇게 테란이 힘듭니다. 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강민 선수 초반부터 좀 흔들리게 되면서 뭔가 타이밍을 잡기 좀 어려워 보였으나 그래도 그 중간에 마주쳤던 그 테란의 병력을 네.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결국 자신의 경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네. 자 이번 경기 고병재 선수가 좀 어떻게든 탱류선 살리면서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해봤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기는 방법까지 역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피지컬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만 보완할 수 있다면 3경기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승리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병력 싸움을 걸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강민 선수 좀 까다로운 고병재 선수 잡아내면서 1대 스코어를 맞춥니다. 네 근데 강민 선수가 이긴 했지만 아 역시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거의 후반을 포기하고 싸움을 오래 이제 끌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판단을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고병재 선수가 전차를 좀 더 무리해서 쓰지 않고 정면 싸움보다 오히려 우회 공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써주면서 군락 타이밍에 다시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작전을 바꿔버리면 그럼 또 강민 선수가 이런 식의 스타일을 꺼내기 어렵거든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 고병재 선수 MVP 치킨 마루 구미호 팀요선을 끝까지 사수해봤습니다만 들어오는 병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경기 내줬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이에요 이에 맞선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솔러 저 병력 양 병력 힘으로 고병재 선수의 주력 병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다 안 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맵은 다른 맵들보다 저그의 최적화가 훨씬 더 중요한 맵입니다. 어스름탑에서 개명충 4개 찍는 것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이 맵에선 3개만 찍어야 되는 정도로 최적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네. 앞마당 오른쪽에 보면 돌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끼고 공성전차랑 해방선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견제를 해주거든요. 이러면서 센터 쪽에 점막 제거되게 되면 강민수 선수가 센터 쪽에 나왔을 때 고병 선수의 병력 돌릴 수 있는 동선 왼쪽에 또 두 갈래나 있어서 이 맵은 저그의 최적화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센터 싸움에도 집중도가 확실하게 올라야만 이길 수 있는 네. 맵이에요. 자 오늘 고병재 선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계속된 견제로 상대를 흔들어 놓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대신에 2세트 때 나왔던 그런 실수들은 확실히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되었죠. 네. 고병재 선수가 좀 어떻게든 역전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들어오는 저돌 쪽으로 들어온 강민수 선수 병력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말면서 경기 내줬죠. 그렇죠. 만약 강민수 선수가 거기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감염구덩이 올리고 감염충 생산하면서 군락 갔으면 한 번의 타이밍이 또 생길 수 있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 우직한
묵직한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세트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 저울링 맹독충에 강태수가 있다면 박효기밀충에 강민수가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강민 선수가 사실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저돌적인 선수예요. 뭐라고 붙이기 정말 좋아하고 타이밍이다 싶으면 뒤에 안 보고 그냥 그 유닛만 찍어서 가기에 또 강민 선수도 은근히 또 이제 뭐 그런 플레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고병치 선수도 그런 것들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커브나 변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라 직구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볼 직구. 예. 그냥 해놓고 꽉 찬 볼 직구. 예. 한번 내 거 치태면 쳐봐. 몸쪽으로 예. 꽉 찬 돌 직구를. 그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타일에 네. 이름이 생기고 별명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강민수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도 이제 1세트 때 한번 느껴봤잖아요. 아마 3세트 때는 또 고병재 선수도 스타일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오, 근데 살짝 독특하죠? 원래 화염차가 아니라 기술실 달고 지뢰를 생산해주는 편이 대부분인데 화염차 한 개를 찍었다라는 건 그냥 보여주기용 또는 정찰 용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늦은 타이밍에 화염차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화염차 이후에 그냥 해방선 쓰는 체제보단 해병의 비중이 좀 약간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대군주를 대놓고 뛸 수 없다는 점 하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해방선이 당장 양산이 될 수는 없는 체제라는 점. 오와! 오! 아! 좀 말려요! 자, 이거라도 예, 어떻게든 버텨야지, 살아야지. 네, 친구 올 때까지 버텨야 되겠죠. 예. 그리고 상대가 지금 트리플이 좀 늦다 보니까 혹시 번질지를 빨리 가나 싶어서 또 추가 정찰했는데 또 고병재 선수가 또 정찰에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상대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병재 선수 심리전 장난 아닌데요? 화염차 한 개만 보여줘서 반응로 화염차가 아닌 척하고 화염차를 반응로로 다시 한번 두 개를 생산해줬어요. 이거 태워서 또 갈 수 있거든요? 화염차는 앞마당 가고 해병은 본진 쪽 가는 거. 네. 약간 군심식이거든요? 화염차 해방선 찌르기? 네. 아, 화염차 해병 찌르기? 그래서 오, 약간 좀 옛날 느낌이 날 텐데 이게 은근히 또 막기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당하게 되면요. 오, 근데 오, 입구 막고 있어요. 이거 입구를 막고 오, 본인 저그링 스스로 네. 잡고 저기 올라가서 오, 이거 흔들리면 오, 오, 너무 흔들리는데요. 아, 오, 너무 흔들리는데요. 잡혔어요. 이거 자체가 엄청 손해인데. 그러니까 그 여왕을 이렇게 많이 찍은 저그가 원래 이렇게 흔들 이유가 없는데 속았어요. 그렇죠. 어째 좁은 길목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당하면 네, 오랜만에 당하면 다 저렇게 됩니다. 16기 도합. 네, 만약에 이거 옛날 기억 있었으면 뭐 순간 이제 바퀴가 나오기 어렵다 판에 들었을 땐 자신의 앞마당 입구를 진화장으로 좁혀버리면서 심지티를 이제 그 빠르게 주면 조금 더 막기 수월한데 순간 그냥 여왕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네. 야, 저거 어떻게 막았냐면 서로 붙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벌레를 잡아주면서 상대방이 번식지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는데 바퀴가 나온 걸 봤잖아요. 그럼 일벌레가 잡힌 만큼 다시 한번 개멸충 저글링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공성전차와 바이킹을 찍는 판단 진짜 좋습니다. 해방선을 찍게 되면 개멸충 찌는 게 담집에 퍼지고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킹으로 대군주의 시야를 끊어주게 되면 비난가피가 안 돼서 언덕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공성전차를 못 잡아요. 네. 그래서 고병재 선수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했었죠. 좋아 보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동지탑을 올리지 못했을 땐 강민 선수는 영원히 시야가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대군주보단 점막에 더 많이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참에 여왕 하나라도 더 찍어서 점막 생성 쉬지 않고 해줘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강민 선수가 일벌레를 확실하게 계속 찍을 수가 없는 게, 원래는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상대방을 정찰해주고 인프라를 확인한 다음 일벌레를 찍어줬는데 지금은 정찰을 못해서 그렇죠. 상대방이 나오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못 찍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찰이 아마 1분 약간 좀 전이었었죠. 대군주가 마지막으로 그 잡혔을 때가 여기서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이 뒤를 몰라요. 이 뒤 뭐가 올지. 그리고 택류선으로 저글링을 끊어주고 센터 쪽은 대군주가 시야 확보 못하는 게 바이킹 때문에 나오는 걸 모르잖아요. 네.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류선 지금 쫓아다니고 있죠? 네. 원래는 이제 택류선을 쉽게 막는 건 여왕 저글링이긴 한데 지금 여왕 저글링을 그렇게 많이 찍을 수가 없는 게 고병재 선수가 해방선을 많이 찍고 온다라고 생각해봤을 땐 또 비효율적인 생산이 될 수 있거든요. 저글링의 비중을 또 함부로 많이 높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강민 선수가 정찰을 또 해줘야 되는데 정찰을 못하기 때문에 감에 의지해야 됩니다. 네. 강민수 근데 오! 오! 아! 빠져라.
따님 들어오면서 피해. 이게 지금 3시 쪽에 점막이 깨지는 게 진짜 큽니다. 아... 페란이 센터 안 가고 3시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저 위치를 잡게 됐을 때 점막이 없으면 네. 바퀴링으로 못 싸워요. 네. 못 덤비는데 게다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에 군신 때 적은 약간 불빙에도 역전을 해낼 수 있었던 게 약간 여유있게 여왕을 찍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절엔 평소에 4기만 있어도 충분하게 생산이 되더라도 한 5-6개 찍어서 좀 잉여 여왕으로 점막을 모한대를 깔아주기 때문에 역전을 좀 해낼 수 있었는데 요즘 적은 그게 안 돼요. 여왕을 딱 맞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잡히면 에블렛 생성도 안 돼요. 근데 강민 선수 많이 꼬였나봐요. 감염구덩이도 2개를 지워줬고 원래 기난가피를 눌렀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유선이 됐을 때 대군주의 바퀴 태워서 쫓아다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난가피가 안 돼서 못 잡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네, 진짜 많이 안 해방서 2기 여왕이 하나 잡히면서 그 이후에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또 쫓아다니다 보면 또 그 중간중간 에벌레 생성 못한 타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적은 또 말립니다. 오우 차가 빼요. 그리고 감염구덩이 2개를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군락을 못 누르고 있어요. 강민우 선수가 지금 엄청 당황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그냥 손 가는 대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병재 선수 지금 견제가 성공을 했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기라고 한다면요 신경기생충에다가 뭐 병영윤 본비선까지 같이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적가 많이 가난해서 정말 여왕 하나하나도 소중한 타이밍에 감염구덩이 둘을 준비했다는 건 그만큼 강민 선수가 많이 꼬이고 있다는 뜻이죠. 네. 군락을 못 눌렀는데 육가스인 체제로 저우가 지어짜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세시족 쪽에 점막 제거돼서 저 위치 잡으러 갈 건데 지금 타이밍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하죠. 사실 거의 못 막을 것 같은데 나와도 신규 타박을 봐야 돼요. 네. 자 변혁과 준 내려가는 고병재 선수예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점막을 깨고 다니면서 적의 시야를 좁히기만 해도 이제 테란이 심리적으로 유리해지는 건데 네. 강민 선수는 이걸 알아도 쫓아갈 수는 또 없어요. 점막 제거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압박을 넣고요. 지금 무리 안 하는 이유는 3시 쪽에 있는 의료선을 돌렸기 때문에 적의 본진 쪽에 떨어져서 상대방이 병력을 뺐을 때 허둥지둥할 때 생유선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도 전차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선 한 2기 정도의 병력 빼가지고 9시 쪽에 준비되고 있는 부하장을 또 견제해도 되는 거예요. 테라는 무겁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냥 저것만 가볍게 깨고 빼도 상황이 진짜 좋아서 네. 지금 강민수 군락 아직도 못 눌렀잖아요. 감염구덩이가 완성된 게 1분이 지났거든요. 2업도 늦고 네. 자 양쪽으로 자 우선은 의료선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강민 파악하고. 선수가 믿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진균 한번 대박 터진 다음에 담즙 다 적중시키는 건데 네. 오! 감염충이! 감염충이! 터져요. 집중해야죠. 아, 너무 흔들리는데요. 지금 병력 조합 자체가 못 이기는 조합이라 진균 대박 이후 담즙 빼고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감염충이 끊긴다라는 거, 병력이 끊긴다라는 거 네. 진균이 맞아도 담즙이 못 떨어져요. 그렇지, 이 병력이 전부 갔는데 해병군이 내려오고 있어요. 느낌이 에라 모르겠다 느낌이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2세트 때 강민 선수가 느낀 건 한번 대규모 교전을 해낸 다음에 그거 이기고 좀 더 이제 몰아붙이면서 끝내자 약간 이런 생각이 갔지만 고병대 선수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고병대식 절대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2업 되자마자 타이밍 잡고 쭉 들어갔는데 막을 수 있는 병력 조합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화력으로 상대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고병대 선수예요. 잼만 날리다가 확실한 타이밍에 보일 때만 싸운다. 네. 이게 고병 선수의 주특기이기도 했죠. 상대 적이 보면 그때 바로 가격이죠. 들어갑니다. 병력을 무너뜨리고 있고 위에 추가 병력 또 내려와요. 네, 담집을 맞춰도 밀었어요. 네. 그렇죠. 늦었죠. 자 위에 추가 병력 진지. 자 이번 경기 잽으로 상대 힘을 빼놓은 이후에 카운터 타이밍 나오자마자 터치 퍼프 경기 끝내버립니다. 네, 고병재 선수는 2세트 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졌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때 자신의 실수를 모두 다 고쳤죠. 3세트 때 무리하지도 않고요. 가벼운 잽에다가 적의 시야만 그 차단한 상태에서 상대의 초착가를 끊는 데 성공. 그에 비해 강민 선수는 1세트 때 자신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만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교전만 생각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서 스스로 많이 꼬이고 말았죠. 네. 이 맵의 최적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그 느낌이 너무 강했죠. 앞마당에 있는 돌을 깨야 되기 때문에 저글링이 발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4 하다가 상대방에게 흔들리니까 감염 구덩이 주체 짓고 어플링을 네. 못 누르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승리 따내면서 고병재 선수가 승자전 올라갔습니다. 승자전 올라가서 장민철 선수와의 맞대결을 성사시켰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 고병재 선수 입장에서도 장민철 선수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장민철 선수도 사실 고병재 선수 이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고병재 선수 은근히 기본기 강한 그런 그 프로토스에게 좀 약한 편인데 그런 점을 얼마나 보완하고 장민철 선수가 준비하고 나왔을지요. 네. 조지명 씨 16강으로 올라갈 선수가 지금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승자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